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제우스와 에우로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 페니키아 왕국 중에 아게노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내 텔레파사 사이에 낳은 에우로페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동물을 좋아했고 특히 소를 좋아했다 합니다. 하루는 시돈이라는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이때 멋지고 잘생긴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에우르페와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들 황소의 늠름한 모습에 감탄하였고 특히 에우르페도 황소의 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우로페는 옆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황소 코에 끼워주기도 합니다. 황소는 기뻐서 그녀의 손에 키스를 하는 듯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황소가 귀여워 에우로페는 황소 등에 올라탑니다. 그러자 황소는 슬슬 걷기 시작하더니 점점 속도를 내어서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우로페는 너무 놀라서 소리쳐봤지만 황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우로페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도 왠지 황소가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황소는 어느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에우르페는 황소에게 페니키아 해변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황소의 몸에서 빛을 발하더니 멋진 남성의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황소의 실체는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가 에우로페에 반해서 멋진 소로 변하여 에우로페를 납치해온 것입니다.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에우로페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도 멋진 제우스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유럽이란 이름은 에우로페 공주의 이름에서 기원합니다. 에우로페를 영어식으로 유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에우로페가 황소에게 납치당하자 아버지 아게노르 왕은 아내와 아들들을 모아놓고 에우로페를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어머니 텔레파사와 아들 카드모스 킬릭스는 에우로페를 찾아 나섰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념하고 트라이카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장남 카드모스는 에우로페에 관하여 신전의 신탁을 받기로 합니다. 신탁의 내용은 에우로페를 더 이상 찾지 말고 대신에 배에 달무늬가 있는 황소를 찾아서 그 황소를 따라가다가 황소가 쓰러진 곳에 도시를 세우라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 얼마 후 배에 달무늬가 있는 황소를 발견하고 황소를 따라갑니다. 한참을 가던 황소가 한 언덕 위에 쓰러지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카드메이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훗날 이 도시가 그리스의 떼베의 기원이 됩니다. 제우스와 에우로페는 크레타 섬에 살면서 아이를 셋을 낳게 되는데 미노스, 라다만티스, 사르페돈입니다.
제우스는 신으로서 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더 이상 크레타 섬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탈로스라는 인간 모습의 청동 로봇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던지면 절대로 간역을 빗나가지 않는 창, 한번 잡으면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냥개 등을 주고 떠나갑니다. 이중 탈로스는 하루에 세 번씩 섬을 돌면서 섬의 안전을 책임맡게 됩니다. 에우로페는 훗날 크레타의 왕 아스테리오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아스테리오스는 에우로페의 세 아들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훗날 세 아들은 크레타 왕위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데 미노스는 포세이돈에게 자기가 왕이 되도록 부탁하게 됩니다. 포세이돈은 잘생기고 멋진 하얀 소 세 마리를 미노스에게 보내줍니다. 그 황소를 본 크레타 사람들은 미노스를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 크레타 문명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미노스 관련 신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